안녕하세요. 캠퍼 대부입니다. 오늘은 캠핑용 냉장고 베스트셀러인 알피쿨 X35 모델을 소개해 볼게요. 참고로 오늘 소개할 알피쿨 X35는 코오롱 글로벌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고요. 제가 최근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캠핑 크리에이터 캠퍼 대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휴대용 캠핑 냉장고로 유명한 알피쿨 X35의 기본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제품 크기는 가로 600, 세로 460, 높이 441mm 이고요. 제품 중량은 17.6kg이에요. 흔히 사용하는 아이스박스와 비교하면 40에서 43리터 사이 제품들하고 비슷해요. 내부 수납 용량은 37.5리터로 꽤 큰 양을 가지고 있어요. 알피쿨 X35는 두 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 냉장과 냉동을 지원해요.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 영상은 제가 2박 3일 동안 가족 캠핑을 가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음식들을 촬영한 모습이에요. 37.5리터라는 대용량이 생각보다 커서 꽤 많은 음식을 수납할 수 있었어요. 밀키트부터 꼬치구이, 고기, 냉면, 볶음밥, 음료수까지 꽤 많은 음식을 수납할 수 있었어요. 캠핑 냉장고 알피쿨 X35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해요. 전원을 켜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칸을 선택하고 온도 설정이 가능해요. 만약 모드 버튼을 두 번 연속 누르게 되면 두 가지 모드로 전환이 가능해요. 매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간단하게 블루투스로 앱을 연동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알피쿨 전용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노지에서도 캠핑이 가능해요. 그리고 배터리와 함께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증가해요. 85에서 125와트를 소모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만 충전하게 되면 43와트 정도를 소모하게 돼요. 물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도 있어요. 매우 낮은 냉동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 F1 에러가 뜨거든요. F1은 전기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알피쿨 X35 냉장고는 뚜껑을 열고 사용했을 때 내부 양쪽 상단에 LED가 점등돼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참고로 알피쿨 X35 냉장고는 리버시블 도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서 도어의 방향을 바꿔서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장점이죠. 이 밖에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내부 바스켓이 제공되어 있어서 쉽게 꺼낼 수 있어요. 휴대용 도마를 포함하고 있어서 음식을 바로 다듬는 것도 가능해요. 물기가 많이 찼을 때는 내부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도 가능해요. 알피쿨 X35는 캐리어식 손잡이를 채택하고 있어서 손쉬운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죠. 후면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너도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 캠핑을 다니면서 알피쿨 X35를 정말 열심히 사용했어요. 가장 많이 사는 제품답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코오롱에서 국내 정식 수입한 제품답게 AS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알피쿨 X35 캠핑 냉장고를 사용한 후기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캠핑 크리에이터 캠퍼 대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